네, 안녕하세요. 버퍼펫 조정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유튜브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SK 실더스 루키 과정을 지금 강의를 또 하게 돼서 5일 정도 좀 정신없이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루키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전에 이제 수행했던 여러 가지 자동 진단 도구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는데, 이 아르킨이라고 하는 웹 취약점 진단 도구를 이전에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좀 테스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들,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요. 또이 아르킨이라고 하는 또웹 취약점 진단 도구를 모르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리뷰하는 형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르키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웹 취약점 진단 스캐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지금 이게 이전부터 좀 많이 사용을 했지만은 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버전 업데이트만 된다면 정말 오픈 도구 쪽에서는 거의 최고를 달릴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픈 도구 형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웹 취약점 진단 도구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OWS 잽이라고 하는 그 도구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아르킨이라고 하는 웹 취약점 진단 도구를 또 추천을 합니다. UI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저는 좋다. 효율성도 이게 더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실무에서 뭐 이렇게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 이게 버프 스위트 프로 버전을 포함을 해서 아쿠리티스 같은 경우나 앱 스캔들이 없으면은 이게 그거를 좀 대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르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EX 파일 하나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버전, 그 다음에 맥 버전, 그 다음에 윈도우즈 버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윈도우즈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D드라이브의 웹이라는 한 공간에다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러분들이 EX 파일이고요. 이거는 설치보다는 이제 요것을 압축을 해제해가지고요. 새로운 폴더가 이제 그쪽에 저장을 합니다. 생기면서요. 그래서 이제 더블 클릭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설치보다는 압축을 해제해서 실행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이제 디펜스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일부 윈도우즈 디펜스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거에 따라서 EX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실행이 안 된다, 아니면 압축이 해제가 되다가 뭔가 오류가 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윈도우즈 디펜더 쪽의 설정들을 좀 보면서 애외 처리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해킹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진단 도구죠. 근데 그런 것들을 윈도우즈 디펜더 쪽에서는 이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해킹 도구 형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 공부를 하다면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압축을 해제하는 데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 압축이 풀리면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압축이 해제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클릭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루비 프로그램으로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압축 안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형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루비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아마도 이제 포터블 형식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행하시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오류들을 또 해결하는 방법들을 또 알아가는 것들이 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 오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빈 폴더 쪽으로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실행 파일들이 CMD 형식으로, 배치 파일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바로 아르키니 웹이라고 하는 CMD 이 배치 파일을 실행하시면은 이제 얘가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웹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난 뒤에 좀 기다리시면은 알아서 얘가 웹 서비스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시켜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요거는 이제 오픈 도구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것을 사용하다 보면은 상당히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유료 도구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웹 취약점 진단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이 기회들이 많지가 않죠.
물론 이제 뭐 저기 이제 블랙마켓이라 그런 데서 구한다, 뭐 토론토나 그런 데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합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오픈 도구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 취약점 진단 도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유료 도구하고 이제 무료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많은 그 패턴들, 예, 그런 그런 것들 적용하는 공격 패턴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상적인 패턴이나 아니면 잘못됐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지하는 여부들, 그런 것들은 그런 성능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HTTP에 이제 로컬호스트의 9292 포트로 열람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웹 기반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여기까지는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후에 이제 동작을 할 때, 웹 취약점 진단을 할때 여러분들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상단 쪽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readme.txt 파일, txt 파일을 열람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이디, 이메일 주소하고 이제 패스워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있는 콘솔 있죠? 이것을 엔터를 몇번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이게 가끔씩 이제 좀 이렇게 딜레이가 발생하는 경우 있습니다. 멈추는 현상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웹스캔 도구를 동작을 시키시면 되는데, 그냥 디폴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캔지에서 뉴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빅박스를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BW앱이라고 하는 이 빅박스 테스트 앱이 모의킹 공부할 때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타겟을 정했습니다. HTTP, 요거 말고 요거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쵸? 요 BW앱을 요쪽 페이지를 저희가 점검을 할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사용하는 방법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파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고요. 자, 어드밴스 옵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인스턴스 카운트를 한이 정도 줍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스레드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얼마나 많이 줄 거냐. 근데 너무나 많이 줘버리면은 이 컴퓨터가 멈추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에서 3 정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우선은 요거에 대해서 진단을 나눠 하겠다. 디폴트. 여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AWS 기반의 그런 취약점들을 점검을 할수 있는데, 그것들을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를 누르시면은 이제 스캔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은 이제 스캔이 될 건데, 이 스캔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여러분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스캔이 이제 초기화가 되고 있고요. 오늘따라 이제 컴퓨터가 조금 느리네요. 예, 컴퓨터가 좀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또 열심히 또 찍기 위해서는 유튜브 또 이제 좋은 걸로 바꿔야겠는데, 지금 노트북이 한 4년, 5년 정도 된 거,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예, 바꿀 때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스캐닝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요것을 이제 하나하나 상세히 다루는 영상들은 후에 또 기회 되면은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오류 발생하는 거,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면 이제 액세스 허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그런 리뷰 정도, 예,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류가 발생을 하죠. 이 액세스 허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페이지에 이제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류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강의를 할때 이제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오류들을 접했을 때 이제 이 오류와 함께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기르는, 예, 그런 습관들을 좀 들이셔야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강사님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가시고 아니면은 이제 별도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하면은 해결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쉽게 쉽게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잠깐만, 우리가 왜 발생하지? 라고 했거든요.
몇달 전에 했을 때는 안 돼, 괜찮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크롬 드라이버하고 관련된 것들이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롬 드라이버는 여러분들이 만약 파이썬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파이썬 자동화라고 하는 업무에 대한 책들을 좀 보셨으면은, 이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구가 이 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크롤링을 하게 돼요. 이게 페이지들을 이제 모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취약점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를 제어를 합니다. 뭔가 이제 버튼들을 자동으로 클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HTML 페이지 안에서 이제 크롤링 과정에서 이것들이 어느 곳에 위치되어 있는가, 어떤 버튼을 누른가 얘가 알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 이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찾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웹 드라이버, 이게 웹에 관련된 크롬 드라이버입니다. 크롬 드라이버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웹 드라이버 포 크롬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전별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버전은 이제 어느 기준으로 진행을 하냐. 바로 이제 크롬을 여러분들이 진행하신다면은 크롬에서 이쪽에서 브라우저에서 위쪽에 보시면 이제 설정 있죠? 아, 설정이 아니고 도움말이군요. 도움말 쪽에서 이제 크롬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롬 정보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크롬 정보들을 클릭하시면 현재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106이라고 하는 것이 뜨죠. 네, 106. 여기까지 업데이트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쪽에서 106이라고 하는 요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 버전에 따라서. 지금 저는 기준이 106이고요. 이전 거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버전 같은 경우에는 크롬 드라이버 win32zip이라고 있습니다. 요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요것을 압축을 해제하세요. 압축을 해제하시면 되는데, 이쪽에다가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안쪽에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압축을 해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압축을 저희가 풀 것이고요. 자, 압축을 하나 풀면은 이제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EX 파일이 하나가 딱 있어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어디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넣으시냐면요. 이쪽에 보시면은 금방 다운로드 받았던 아라키니, 예, 그 zip 파일을 해제한 그 공간에다가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겹치시면 돼요. 대상 폴더에 파일을 덮어쓰기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덮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존 것이 실행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기존 거 이제 콘솔이 실행되고 있으면 그거를 중단을 시키시면 됩니다. 네, 그냥 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요 버전을 이제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수행을 하시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동작을 시켜야겠죠. 그냥 CMD 창, CMD 콘, 그 배치 파일만 다시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라키니 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가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고 난 뒤에 뭐 인증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또 바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됩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새로 고침을 하시면 돼요. 자, 저도 이번에 이제 강의하면서 이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다행히 바로 해결 방법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다행이었었지. 만약 이게 저런 오류들을 이제 판단할 수 없었으면 힘들었죠. 강의가 이제 막판에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연다고 진행을 했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캔 1 했던 것에 새로 고침을 한거 아니에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스캔 있죠? 예, 기존에 있던 스캔을 다시 이제 스캔을 한 거거든요. 근데 스캔이 지금 없네요. 예, 새로 고친 것이 없고 여기 있네요. 예, BW앱.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다시 그냥 등록을 해야 할것 같아요. 예, 다시 등록할게요. 자, 그래서 뉴 스캔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을 다시 스캐너에다가 적용을 동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개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롬 드라이버를 교체를 하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스캐너가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좀 기다려 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CPU가 좀 많이 이제 먹습니다. 이게 아까 두개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스레드를 좀 사용을 했잖아요. 스캔 스레드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뭐 페이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동작하는 것은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규약한 환경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무에서 이것들을 이제 적용을 한다. 물론 이제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옵션들을 조금 더또 주의 있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웹에서 적용할 때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결과들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BW 기준을 했을 때도 그 정도 이제 소요가 좀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만 기다리면은 어차피 요것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가 이제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던 결과들을 이제 가지고 어떤 취약점들이 뭐가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은 경우에는 뭔가 UI가 저는 이제 좀 좋은 편이에요. 오픈도어 같은 경우 이렇게 UI가 나온 것이 없거든요, 사실요. 예, 여러분들 OWS 잽이나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 이제 콘솔 형식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좋아요, OWS 잽도요. 자, 그래서 이제 커먼 어드민스트 뭐 이런 정보들 뭐 나왔다. 아직은 이제 정리가 좀안 되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나중에 이제 결과들이 나오면은 이게 쭉 펼쳐지거든요. 근데 아직은 예, 결과들이 현재는 클릭이 안된 상태고요. 우선 나온 것부터 조금 보면은 이제 공통적인 어떤 디렉토리 정보들이 이제 나왔다. 여기에서는 이제 디렉토리 인스팅 취약점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낼 수 있는 예, 그런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BW앱의 뭐 DB 같은 경우는 이런 폴더들, 인스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다음 로그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디렉토리 안에 하이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들이 만약 나온다, 폴더 뒤에. 그러면 그것들 이제 우리가 인덱스 오브 취약점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이제 취약점들을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접근을 하시면 직접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그 페이지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DB에서 아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다음 중요한 버전 정보까지 이제 노출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레포트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정보들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왼쪽에 이제 요겁니다. 요것을 클릭하시면은 이 취약점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설명했듯이 이런 것들로 파일하고 이제 디렉토리 정보들을 보안 설정이 안 해가지고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 이 폴더에서 그냥 접근한 거죠. 그냥 접근을 했더니 결과들이, 정보들이 이제 나왔다. 이게 여기 자동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폴더에 접근을 했을 때, 보통 이제 포비든, 포비 같은 경우는 이제 403 이제 스테투스 코드가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접근이 됐기 때문에 200 코드가 나와서 아 요것이 뭐이 디렉토리에 정상적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취약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시면서 취약점들을 이제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예, 결과들이 다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 디렉토리 정보들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어떠한 민감한 정보들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백업 디렉토리 정보들이 나온 그런 것들이 이쪽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통신을 하지 않아가지고 전달되는 형태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취약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VN, SVN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이런 현상 관리에 관련된 파일들 정보들이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부 IP 정보들이 노출된 페이지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예,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SQL 인젝션, 그 다음에 이제 LFI 취약점, RFI 취약점, 이런 여러분들이 O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정보에서 나중에 이제 요거를 수정해서 하나씩 반영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시게 될 건데, 여기 디폴트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 디폴트 안에 이제 어떤 취약점 항목들을 점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좀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엔터들을 치시면은 넘어갑니다. 페이지요. 지금 돌리는 과정에서 페이지가 잘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부분들은 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아르키니에서 발생하는 오류들, 발생하는 방법, 그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테스트 환경에다가 한번 충분히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